난 그런데 여기 쭉 지나가는데 잠자는 것도 문제 행동 될까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 거야. 근데 아니 조용히 잠자는데 뭐 수업방해보다 이게 더 문제가 될까?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고요. 아예 안 오고 복도에서 배회하고 하고. 근데 이 잠자는 것이 왜 수업방해보다 더 위험한가? 초성 퀴즈 드릴게요. 상품을 제가 주방용 타이머를 드리겠습니다. 초성 퀴즈. 수업방해보다 잠자는 행동이 더 위험한 것은 수업방해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지읒시옷하지 않는다. 지읒시옷하지 않는다. 네. 자살입니다. 맞추셨어요. 박수 주세요. 네. 자해가 요즘 작년에 엄청나게 유행한 거 아시나요?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요, 자해나 자살 안 해요. 왜? 스트레스를 풀거든. 지랄을 하면서. 그게, 그래서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자살 예방입니다. 생명 존중. 그래서 교사가 점점,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이들 스트레스의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떡해. 네, 지금 현재 학교에 자, 첫 글자만 따서 기억할게요. 삐떴다, 방잠땡. 시작. 삐떴다, 방잠땡. 그리고